씨. 야, 야. 뭔데? 대박한다. 뭔데? 뭔데? 어? 어? 어, 이게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우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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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거는 너무 떨었네. 하늘에 걸렸다, 지나가. 배에 걸렸다, 배. 싸, 1등. 좋겠다. 이건 명백히 동혁이의 우승이죠. 마, 근데 네 솔직히 자격 없는 거 아이가? 지렁이도 못 깼는 새끼야. 그런데 아주 잠깐 축하와 관심을 주더니 친구들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못 빼면 네 1등 한 걸로 인정 안 한다. 이런 양아치들. 이건 못 빼겠다. 마, 성격이 6게임이라고 치죠. 왜? 이 지렁이도 기운 좀 온다 이거. 그럼 무서워. 이제부터 시작해. 야, 빨리 사연이 좋아. 이거 이 새끼를 살려줘. 너 이제부터 시작하자. 아, 됐다 됐다. 한번 봐도 싫다. 그럼 일하자. 이거 살래. 그럼 내가 이거 여섯 게임 치고 응. 네, 우리 빼달라고 지은이기까지 꼽아줘. 그럼 무효라줄게. 아니요 안 해. 아. 일단 잡은 건 내가 잡았잖아. 아, 난 이미 지금 자신감 내고 입이 그 갖고 있다 이거 이게. 보자 입 한번 보이세요. 안에 지금 양끝 깊게 목에 걸려있던 목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후회가 밀려오죠. 고기들이 눈치를 챘는지 초반에 간간이 들어오던 입질조차 싹 사라졌거든요. 훈련. 오, 들어갔다. 아주 오랜만에 들어온 입질. 그런데 형고기는 물고기도 아닌 새월도 아닌 지붕을 낚았습니다. 야, 오징어 맛있, 오징어 맛있다. 아이씨, 이거 오징어 오징어 맛있다. 어째 없어진 거 보고 바로 땡기는데 하늘에 꺼봐. 상호 거치가 어떻게 됐진 아직. 민호가 통화 중인 그때 형국이는 뭔가를 낚은 것 같긴 한데 모양새가 고기는 아닌 것 같죠? 네. 또 통화해요. 네. 뭔데? 야, 내 잡은 거 같다. 아니다. 진짜 전화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담그고 있었다. 뭘 잡았... 아, 잡았다. 봉지 어디서 아까? 걸린다, 씨. 아, 걸린 거가? 난 잡아, 자꾸 봉다리 달고 뭘 하나? 쓰레기를 물에 버릴라나? 하지 않아, 씨. 야, 봉다리 안에 뭐 있나? 아, 니 보여주려고. 봤다, 나 봤는데, 저 봉다리 달고 뭐 하는 거야? 나 안 끌어가지고. 봉다리 걸리고 그대로 계속 들고 있었다. 봉다리 달고 계속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걸렸는데, 아씨. 야광캠이 달아야겠다, 안 되겠다. 아, 그래, 야광 달아야 되겠다. 무린다. 열심하라. 열심하라. 쓰레기다. 뭔데? 뭐, 초코바이를 누가 보내줬나? 초코바이가. 초코파이가 진짜가. 오, 대박이다. 초코파이가 어떻게 들어가니? 네 야광찌하게. 응. 이거를 야광찌를 노래해가지고 뭐냐? 또 깍부으면 뭐고? 딴딴딴딴딴딴딴딴 때리 갖고. 어, 마. 마. 어, 씨. 마. 쇼, 마. 뭔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판호 생일 축하합니다. 야, 건둥이다. 이벤트다. 이벤트였나? 그래. 마, 야, 부르라. 야, 우리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 소박하지만 감동을 할 수밖에 없겠는걸요. 새 친구의 우정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야, 폭죽 없나? 눈물 맺힌다. 누가 눈물 맺힌다. 마,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네 당일날 생일날 아. 같이 못 있으니까 지금 해준 거다. 아니, 아니 막 봉다리 들고 어쩌니 계속 뭐 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계속 옆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어? 사실은 이거를 어. 봉지 안에 어. 지퍼백에다가 어. 자꾸 물에 잠궈갖고 낚았다 이러다 있어. 다
가라 안 한대? 안 가라는데? 그럼 뭐 약간 멤버가 있었거든. 근데 네가 그걸 본기라. 아까 민호가 통화 중일 때 가방에서 몰래 가져와 낚싯대에 달았던 두 친구. 그런데 물에 잠기지 않을 거란 걸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어, 봤나? 아, 뭔데? 아, 하지마. 등해라. 마 모자 벗어라. 모자 벗어. 마 모자 벗고 초 다시 켜. 와. 안 돼. 됐다. 아씨. 찍었나? 찍었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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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 갔다. 소리라. 아 그래, 뭐 생일 파티는 이렇게 끝냈고 물고기를 좀 잡아 볼까. 야, 호두야. 어? 좀 더. 뭐? 먹어봐. 밥은 오직스. 누가 엄청 많이 잡은 줄 알겠다. 마, 니 안 낚을 거고. 네? 어. 내 낚는데 어차피 근데 이 쥐쥐 다 보인다 이거. 쥐쥐? 그런데 7시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 새 친구는 낚시가 질려버렸습니다. 나는 다 했다. 어두워지자 조명으로 모여든 수백 마리의 날파리떼. 새 친구는 방 안으로 대피해 저녁을 먹으려 합니다. 아, 형 양주 좋은가 보다. 근데 와, 발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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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타. 형, 그럼 민조 이거, 아, 이것도 좋은 거다 이거. 맞나? 민조 불래? 민저 불래, 민저 불래. 야, 야 낚시하다니까 이래 즐겁다. 확실히 집이 편하네. 확실히 우리는 그냥 좀 묵고 놀아야 된다. 뭐 저런 거 따분한 거 시키면 굶었지 말라고 고춧가루 양끔 많이 갖고 왔는데. 고춧가루랑 하루 종일 불려서 3시간 동안 삶은 시래기는 집 가서 된장찌개나 해먹어요. 붕어찜을 대체할 저녁 메뉴. 야 조심해라. 예, 방금 튀긴다 또. 바로 부추 닭곰탕입니다. 만들기는 아주 간단하면서 맛은 보장돼 있는 그런 메뉴죠. 찌개로 누르자. 찌개로 누르자. 1차로 데친 닭을 다시 각종 야채와 함께 중불로 약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총총총총총 쌀까? 아, 느낌 있다. 여기 소금이랑 후추가 넣으면 딱이다 그냥. 아 맛있겠다. 야 김치! 김치 끝내라. 김치! 김치 김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김치 먹어. 이 정도면 다 됐어요. 오 꼬았나? 닭이 다 익었다면 그 위에 미리 잘라놓은 부추만 올려주면 끝. 갖고 불 좀 살짝. 양념 부추가 아니기에 간은 소금과 후추로 하면 망고 땡입니다. 아 잘 익었다. 잘 익었다 맞지? 뭐 있나? 잘 익었다.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니 잘 익은 건 당연하고. 와 나 맛있네. 맛있나? 예. 네. 김치로 먹으면 안 돼 임마. 닭곰탕도 김치 아이가? 어. 맛있다. 닭곰탕이 약간 귀엽지 뭐죠? 와 맛있다. 맛있다. 또 이거는 좋았다. 조이스 좋았다. 메뉴 선정 기본도 괜찮았네. 또. 매번 놀러 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라면과 삼겹살. 이번엔 그 식상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해봤다는데 보시다시피 만족스러워 보이죠? 어 배불러. 새 친구 야간에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나 싶더니 낚싯대를 던져만 놓고 별짓을 다 하는 중입니다. 어, 그럼 된다. 낚시하러 온 건지 처묵처묵하러 온 건지 확실히 말해요. 한 방향으로 잡겠다. 한 방향으로. 어, 그래. 천천히. 됐다. 어, 됐다. 물 채워놓으면
스피커라. 한 까봐. 그래 올리면 내가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뜨겁나? 응? 잠을 말하나? 근데 찌 저거가 있대. 오. 와. 야. 이야, 야, 나름 크다 근데 저. 와, 그 신기하다. 와, 아, 진짜 크다. 와, 야, 내가 낚았다 이거. 아니 내 거다. 아니다. 근데 낚싯대 자체 내 거다. 내가 잘 던졌고. 야. 내가 마. 잘. 알아, 얘기 들어봐 그래. 다음에 낚싯대로 뭐 한대. 욕심 생긴. 뭐 하나 했던데 그래서 다시 하나 또. 우리 오징어 네 마리 키웠거든. 지금. 아 지성이 낚시 한번 재밌다. 야 낚시 재밌다. 야 봐봐. 지금 떡밥에 정성량 그 들이고. 아 떡밥 안에 그 지렁이 조금 섞어 넣어라. 가라. 야, 너 찌해서 항상 긴장 놓지 마라. 이렇게 안 잡힌다. 고마워, 먹자. 맛있어. 우와. 네 꼬막냉면 잘하는 거야. 참기름이 맛있네. 막 야, 잘한다, 꼬막냉면. 아, 좀 빨리 잡히면 진짜 전마라도 붕어찜에 먹는데. 맛이라도 봤을 긴데. 전마 온지 온기다. 그치. 너무 불구멍을 다 막은 거야. 옆에 열려 있는데 왜? 뭐 안 왔니? 막상 못 하는데. 넌 나 어디 가갖고 지금 봉 한 마리 잡았다고 왜 이래? 손맛이 손맛이 이러면서. 이만한 거죠? 상어 잡았다, 상어 잡았다. 와, 물고 들어가는데. 혼자서 안 됩니다. 내가 한 친구들 붙고. 내가 한 마리만 넣었으면 낚싯대 빨리 들어갔고. 옛날 그 백패킹의 맛이 나니? 보자. 오늘도 어, 똑같은 아, 반응인데. 어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 홀릭 시키는 거 예전하네. 아, 야. 아 오늘은 부추 넣어가지고 다 비주얼이 좀 다르네 또. 너 좀 더 느낌 있지? 부추 많이 넣었지? 부추 많이 넣고 냉추 많이 넣고. 아, 그렇지. 제조국은 부추. 안 퍼지네. 와. 됐다. 아. 와 진짜 제철국은 그냥 이거다. 그냥 믿고 먹는 그거네. 힐링에 필요한 최강템이라고 할 수 있죠. 불을 보며 멍 때리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잠이 가장 많은 형국이가 웬일로 일찍 일어나 혼자 낚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동혁이의 인기척을 못 느낀 듯합니다. 아니, 니가. 아니, 뭐 하는데? 아, 왜 인기척을 못 느껴? 이거 조용히 왔으니까 그렇지. 이어폰은 웬더 꼽았다가 뺐다 했는데? 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응. 아, 뭐, 손 중이고 이거 보고 있어.
일어나 우리 마이 지금 12시 넘었지? 12시 근데 왜 많이 잤노? 그니까 니는 야 치고 많이 잤네. 성구야. 야 마 기상했으면 챗 착용해라. 아 주노바이 한 개 사주고 씨. 그거는 영상 끝날 때까지다. 하루 종일 씨. 야 생일이 아직 지난 것도 아니고 임마 지금. 생일 저희 잡았기요 못 잡았기요? 못 잡았다고요? 생일 생일 하나 잡았어요. 한 마리? 네. 풀어줘. 예, 풀고 이러고. 한 마리 잡았네, 한 마리? 네. 사장님, 어떻게, 왜 안 낚였을까요?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실력이 안 전화해 풀어줘. 전화 풀어줘. 왜 사장님 전화해 풀어줘. 제가 잡았는데.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잡았다. 아, 진짜요? 아니 다른 팀도 얼마 잡았어요? 우리 아까 옆팀에 어제 오른손 15마리 우와 우리 옆집이요? 또 붕어 15마리 배스 10마리 진짜로요? 야 근데 어제 아무것도 안 하던데 어제 아무것도 많이 잡았어 고기 갖고 나갔잖아 아침에 진짜예요? 그럼 으아 자 비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차까지 찍어놔 아 큰일 났다 원래 12시에 퇴실이요 아 12시에 퇴실이에요 그럼 아 오늘 처음 오고 그러니까 그냥 뭘로 그러니까 내비로 둔 거지 12시에 일어나더라고 네. 제 생일이니까 봐주세요 생일 생일이었어? 네 아 생일이었었구나 그거 봐주실 거죠? 아이 봐줘야지 그럼 원래 더 받아야 돼 지금 미친데 지금 같이 가서 제 차로 일로 올게요 들어 제 카메라 아니 아까 사장님 저기 일수가방 되고 계시네 이제 또 정산할 건 해야지 떡밥이랑 11만 5천 원만 돼 11... 떡밥 오늘 서비스로 해주십니까 사장님? 아니야 왜냐면 사장님 생일인데 11만 5천 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잘 놀았어요 네. 너무 더럽게 쓴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장님 아니야 괜찮아 청소 하면 되지 뭐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 재밌게들 놀아가지고 예, 부럽네 덕분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낚시터 사장님이 참 호감스러우시죠? 새끼 배스 한 마리, 창붕어 한 마리 조과표는 볼품없지만 새 친구의 첫 민물 낚시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좀 희한하 씨. 아, 초코바이 하나 받고 씨. 대가리 저걸 하루 종일 달고 있네 뭐 고무인가? 아 작은 낙대 낙대 작은 낙대